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서로 희망의 인사를 하면 참 좋겠어요. 한 단어는 영어로 들을게요. 당신 그러지 말고 유. 한번 따라하시면 유가 인천에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유가 인천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저 아빠들의 적어도 두 분이 사용해 그 인사로 정말 행복합니다. 유가 육사 당선자를 위해서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저게 축사가 아니고 격려사가 아니고 권면 그랬는데 이전 가영수 조찬 기도회에도 한번 권면할게요. 그렇게 당선자들을 위해서 축하 예배, 감사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육사 선거에 당선자보다는 낙선자가 더 많아요. 그죠? 네. 낙선자도 인천 시민이거든요. 제가 제안을 해볼게요. 인천의 화합과 행복을 위하여 낙선자 위로 함께 당선자 축하하는 기도회를 앞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권면을 해봅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또 이청현 교육감들에게 모든 당선자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받죠? 뭐 받죠?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구원 받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어야 복받고 행복한 것처럼 이제 당선이 됐었으니 잘 하셔서 그 중에 앞에 많은 말씀들 하신 것처럼 여야가 화합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님 또 교육감님 화합하셔서 하모니하셔서 시민 행복하고 4년 후 마칠 때 당선자들이 다 행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